파도는 매번 다르잖아요. 내년 이 시간에 간포 앞바다에서 파도가 어떤 형태로 칠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전 우주에 있는 모든 가능성의 데이터를 넣을 수만 있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야. 불가능하지. 불가능한 건 아니야. 불가능하지. 선불개호 연구소. 그리고 타심 타심통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 마음을 읽는 건데 전에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파장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 그 사람의 에너지를 복사해 오는 거라고. 어, 그렇게는 가능한데, 그건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촉 좋은 사람도 다 해. 촉 어, 좋은 사람도 다 해.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어, 나를 한대 주워 박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냐? 사람이 그 생각을 뚜렷하게 단어로 안 한다니까? 마음속에서? 그냥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적대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은 개도 판단하잖아. 그게뭐 그렇게 대단할 게 있나? 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어, 포박자 같은 데 보면 포박자내편 같은 데 보면 네가 내년에 할 생각도 나는 계산해서 읽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쌉소리들을 하는데 가로 자신도 뭐 별볼 일이 없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글을 쓴.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뭐가 똑같은 거냐면, 지금 파도 치는 것들이 파도는 매번 다르잖아요? 내년 이 시간에 간포 앞바다에서 파도가 어떤 형태로 칠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전 우주에 있는 모든 가능성의 데이터를 넣을 수만 있으면 불가능한 건 아니야? 불가능하지. 불가능한 건 아니야? 불가능하지. 그거랑 비슷해. 야 마, 말인즉슨 돼. 어쩌라고? 어, 어쩌라고? 어. 모든 이 세계의 시장 변동성과 사람들의 사고의 개연성들을 전부 종합해 볼 수만 있으면, 그래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걸로 인공지능으로 뽑아낼 수만 있으면 주가 예측도 가능할 수 있어. 그걸 누가 어떤 놈이 할 거야? 그걸. 그걸 어떤 놈이 할 거야? 그 앞작업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느낌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사람이 뚜렷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뭐 읽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인셉션 같은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거든. 그 사람 생각을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 지금도 나는 어느 정도 이상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계속해. 그러니까 그거를 뚜렷한 생각을 넣는 게 아니야.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자란 거를 비는 게 아니고, 이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거를 내가 약간 한번 눌러주는 정도야.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은 바뀌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바꾸면 이게 자라 가지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걸 영향을 줬다 하는 건지. 안 좋다 하는 건지 알 수가 있나 식의 뭐 지가 그냥 바꾼 건지 어 이걸 이런 걸 하나가 딱 하던 거를 딱 잘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민주당이야 그런데 내가 생각에 하루 아침에 바뀌어서 내가 엄청 열렬한 당원인데 국민의힘으로 바꿨어 이런 걸 바뀌었다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나중에 미래의 민주당의 개연성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국민의힘 개연성으로 바꿨어 이게 뭐요? 어, 그러니까 검증 안 되면 우리는 사실은 약간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더 검증 잣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야 이거 몇십 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불과 두달 안에 다 나온다니까 이게 경험들이 두달 안에 나온다니까. 그러면 쌉소리들을 하기 시작해 이 사람들이. 체험이 강할수록 쌉소리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니까. 그리고 숙명 이게 이제 전생 보는 거거든요. 전생 보는 건데 저도 여러 번 전생 을 봤어. 전생은 약간 느낌이 달라. 그냥 영상들이 돌아가는 거하고 이거는 어 인입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어, 어 이거 이거 진짜 같은데라는 게딱 보는 순간 세하게 옵니다. 어 뭔가 느낌이 있어. 어, 느낌이 있어. 어. 이게 몸에서 딱 붙어. 그 영상이 딱 느낌이 달라. 완전히 달라. 어. 그래서 그냥 보는 거, 우리가 그냥 드라마 이런 거 보는 거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이제 착각이 아니냐를 어떻게 변증할 거냐에 대한 거예요. 어. 그거는 그와 관련된 어떤 유물을 찾던지 뭔가를 찾아야 돼.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어. 내가 중국 사람 이런 전생을 보는데 중국말을 못해요. 어 되게 웃기지 않아? 어? 아 죽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이야. 근데 중국말을 못해. 어? 저저 제가 굉장히 좀 누가 누구도 살, 제 주변 사람들 다그 얘기를 하거든. 어? 너는 한자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데. 물론 네가 간자를 배운 건 아니지만 또 문자가 되는데 조금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돼, 안 돼. 아 물론 노력을 해봤냐? 아니 노력도 안 해봤지. 근데 어잘 되면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잘 되는 건 노력 안 해서 한다. 꼭 노력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마 그거는 배우는 거고 내가 관심 있고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면 그냥 되는 거예요. 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러 여러, 여러 가지가 버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꼭 연결점도 현생하고 연결점이 그렇게 뚜렷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 윤회론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앞에 윤회하고 뒤에 윤회의 연결성이 없어요. 끊어졌어요. 다친 윤회론이에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쇠사슬이 하나 있고, 이건 하나에 닫혀 있고, 하나가 닫혀 있고, 하나가 닫혀 있고, 하나가 닫혀 있고, 하나가 닫혀 있고 모든 것은 닫혀 있지만, 이것은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목걸이처럼 이렇게 그래서 가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것에 이것이 영향을 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생에 명상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번 생에 내가 명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불교 윤회론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저도 저런 방식을 사실 긍정을 합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나 이런 거가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어, 저건 대놓고 사기. 예, 왜냐하면 부처님 눈내로는 이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안 간다니까. 어. 물론 깨달음을 얻으면 거기서 상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결정성을 얻으면 이건 비결정성일 때 얘기고 랜덤은 비결정성일 때이고 결정성을 얻으면 바뀐다는 얘기를 해요. 어, 바뀐다는 얘기를 해. 그러면 달라이 라마 같은 사람들이 결정성을 얻은 거라면 그게 누적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누적도 아니거든. 어, 새로 뽑아나봐. 그럼 또 어찌리 하고 있어. 그럼 교육 받아가지고 야 그러면 너랑 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상속성을 받았다면 나오자마자 말을 못할 뿐이지 어느 능력이 되면 사람을 가르칠 정도의 능력이 되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어, 교육을 받아야 된대. 야, 그럼 뭔 상속이야? 상속이 이루어진 게뭐 있어? 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 그래서 저는 사실 유네론에 대해서 이렇게 다친 유네론의 타당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거랑 별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그냥 신기해. 그러고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네. 내가 전생에 사례를 당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례 살해, 난 사례 당했는데. 어. 지금 그저저뭐 법무부장관, 어, 그거 되게 재밌대 법무부장관. 어, 나 그렇게 약간 똘똘한 사람 저 되게 좋아하는데, 어, 사람이 똘망똘망하잖아요. 그분, 그지? 어. 근데 어 저희 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깐족거린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아나딱 듣는 순간 맞는 것 같아. 그거를 나이든 사람이 나이든 선배 입장에서 어, 국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대답을 하면 다 깐족이라고 할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진짜 그냥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유 사람이 똘망똘망하고 어 되게 어 사람이 그러네요, 똑똑하네요 이렇게 평가할 것 같고 어 내가 이제 선배야. 어, 내가 무슨 뭐 법조인 선배인데 나는 국회의원이고 저 사람은 장관이야. 내가 제 임명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임명되고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얘기했는데, 걔가 그렇게 따스하게 말을 받아시잖아요 그러면 깐, '깐족' '깐족'이라는 표현을 딱 듣는 순간, 아, 그 어른 입장에서 그렇게 볼수 있겠다. 내가 그 생각했는데, 나는 '깐족'은 아니고 약간 야루는 성격이 있거든. <laughs> 내가 약간 야루거든. 약간 이렇게 사람을 틀어가지고. 약간 약간 비웃어. <laughs> 아니 나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재밌자고. 그런데 어, 그거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 어 당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 부단이만 당해봤잖아. 뭐 당해본 것처럼 그래. 안 당해봤잖아.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전생에 죽었. <laughs> 어 금생에 밤길을 조심해야겠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하, 뭐 이런 이런 어, 아무튼 윤회 이 전생과 관련해서, 전생과 관련해서 전생과 관련해서 전생과 관련해서 전생과 관련해서 어 아무튼. 경, 경험한 것을 내가 정확하게 사실이라고 느낀 것을 어딘지가 정확하지 않아요. 사건 중심으로 보이고, 어, 파노라마. 그러니까 주변이 어디 지역이고, 뭐 이러면 내가 가볼까도 생각을 했거든. 가볼까도? 가서 대충 찾아보면 되잖아. 어, 찾아보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100% 이렇게 검증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연령태행은 다사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령태양 아세요? 레드썬. 야, 자, 자. 자, 나이가 어려집니다. 어려집니다. 뭐 이러면서 막 뭐, 하고 아, 자, 죽음 이전 아, 앤스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그거 사기입니다. 아, 어, 그건 그건 100% 사기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 지명이나 그 당시 썼던 말이나 이런 것만 하면 된다니까. 딴거 갖고 병,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처럼 뭐 모자를 전생에 썼었던 모자를 찾아요. 밖으로 다 필요 없어. 그냥 어, 14대 달라이라 하면, 중세 언어를 그냥 써보세요만 하면 끝이야. 티벳의 중세 언어를 쓰세요. 그기 끝이야. 뭔씨 모자를 찾아. 어. 내가 예를 들어서, 1500년대 어, 살았어. 이순신 장군하고 뭐 같이 살았었던 사람이야.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생겼냐. 그거 필요 없어. 왜? 우리는 검증할 수가 없거든.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거든. 그런 쌉소리 필요 없고, 네가 쓰던 그 당시에 언어만 써. 말만 해, 말만. 그 당시에 발음만 해. 그러면 100% 나온다니까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상한 검증 방법을 쓸 필요가 없어. 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그 당시 쓰던 말을 해보세요. 어. 그게 면 끝이에요. 안 그러면 그 당시 쓰던 문자를 써보세요. 끝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야. 이거, 이거 변증하는 거는 너무 간단한 거야. 그래서 레드썬 이런 거는 거의 다 사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어, 그게 에드가 케이시 뭐 이런 놈들 그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어, 그게 굉장히 많이 에, 각광을 받게 됐고, 그 잠자는 예언가, 뭐 에드가 케이시 들어봤어요. 자빠서 자면서 뭐그 사람의 전생을 봐. 어, 그 천주교인인가 이런데 되게 웃기는 놈이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낚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철수님께서 그걸 막 번역을 그, 그쪽에서 그쪽 저제인사 출판부 장경각 뭐 이런 데서 번역하고 막 이래서 그게 좀 우리 어렸을 때 80년대 그게 굉장히 아 내가 90년대생인데 80년대 책을 잘하네 어, 그런 걸 했었는데 음, 저도 혹했는데 거기서 제가 찾은 논리적 맹점은 어, 이게 쭉쭉 못대로오라는 거죠 어, 종합성이 전혀 안 맞는 게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한 대를 때렸는데 한 대를 때렸는데 다음 생에 맞아야 될 거냐 내가 한 대를 맞으냐 a 한테 내가 한 대를 때렸어 B B한테 한 대를 때려서. 그럼 다음 생에 이렇게 맞아야 되느냐? 아니면 다음 생에 또한대더 맞냐? 굉장히 재밌는. 언제가 그 반감기냐? 어. 그래서 이, 이, 이 부분은 굉장히 재밌어요. 어.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한대 때리면 그 다음에 나를 봤을 때한대 맞느냐? 안 그래요. 내가 한대더 때려. 뭐이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에드가케이시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대를 때렸으니까, 그 때린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어, 거기서 때렸다라고 하는 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저, 저 자식 구라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나를 칼로 이렇게 내가 찔렀어. 그러면, 찔린 사람에게 이 전생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금생에도 뭔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내가 선당공포증이 있다거나 이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논리. 하나는 찌른 사람에게도 그런 비슷한 게 나온다. 그래서 그게 야 저게 양쪽으로 저런 식으로 다 작용하면 전생이 한두 번이 아닐 건데 그러면 이 세상에 공포증 없는 놈이 어디 있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홀망한 얘기지. 그러니까는 그럴 것 같은 얘기를 가지고 저게 약을 팔지 검증할 수 있냐? 근데 지금도 심리학에서 그런 거래요. 트라우마 치료. 그러니까 뭘 하나 상처를 받으면 그거를 이제 계속 인식시켜 주면서 어, 흐트러 나가는 거죠. 그 상처가 처음부터 나온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생과 연결시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들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아무튼 전생 때문에 차등이 발생한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게 많아. 저는, 저는 좀 복잡합니다. 지금 다 얘기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목소리>